있습니다. 라이트 루어 때. 그 다음에 요거는 3000번 릴에 1호 합사. 그 다음에 쇼크 리더 좀 했습니다. 쇼크 리더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6호 라인에 바로 그냥 돌에 하나, 베어링 돌에 하나 달았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4분의 1 온스, 그 다음에 이게 야광 비드, 그 다음에 바늘 이렇게 달았습니다. 이렇게 달고 요 바늘에다가 이제 핀쳐드 정어리죠, 정어리를 이렇게 등에서 이렇게 꼽죠. 이렇게 꼽은 다음에 요 바늘이 미끼 끝에 오게 하셔야 돼요. 이래야지 이제 이렇게 바이팅 할 때 바로 물거든요. 근데 이제 미끼 이제 바늘 이쪽에 달면 이렇게 바이팅하고 미끼만 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끝에 다는 게 포인트예요. 이렇게 끝에 잘 보이시죠? 예, 이렇게 끝에 다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꼬리 쪽에 좀 줄을 많이 감아주시고 이렇게. 자, 이게 지금 수심이 22m. 예, 지금 22m 나오니까 좀 내려가는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예. 한번 이제 바닥권까지 이제 내려갔다 싶으면 이제 스풀에다가 이제 손을 얹으시고 견제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입질이 오는지 이렇게 줄을 약간 텐션을 줘서 이렇게 견제를 하시면서, 예, 입질하죠. 예, 입질하면 줄을 약간 풀어주세요. 텐션을 좀 풀어줘야 돼. 그 이물감이 없기 때문에. 예. 자, 계속 입질하죠. 예. 오이구, 잘 잡았다. 오케이. 와, 좋았어. 와. 좋습니다. 와. 오, 트레발리다. 뜰채 좀 주세요. 네, 저 주죠. 자, 핸들링 하겠습니다. 네, 오, 트레발리 잡았습니다. 자, 트레발리. 이걸 제주도에서는 꽉꽉이라 그러더라고요. 꽉꽉이. 이 꽉꽉꽉, 방금 소리 꽉꽉꽉 났잖아요. 소리 꽉꽉꽉 운다고 꽉꽉이라고 그러더라고. 자, 꽉꽉이 잡았습니다. 꽉꽉이. 얘는 바늘 터리를 잘해서 꼭 뜰채로 떠야 됩니다. 후킹이 워낙 잘 됐네요, 이번에. 자, 핀쳐드 머리 쪽은 아까 이제 꼬리 쪽 다는 거 보여드렸으니까 이렇게 등뼈 사이로 바늘을 이렇게 집어넣으세요. 등뼈 사이로 이렇게 해서 끝에 오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고무줄이죠. 이렇게 네. 이렇게 보시고 주둥이 앞에까지 탄탄하게. 네. 내장이 묻어가지고. 네. 이렇게 해서 한번 낚시해 보겠습니다. 아까랑 제비는 똑같아요. 네, 이렇게 스트레이트라인. 네, 스트레이트라인이죠. 네, 이렇게 묶었습니다. 한번 낚시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와, 여러분들 힘쓴다.
와, 야, 버티네. 와, 야, 올라, 올라, 올라. 와, 어우, 봐라. 아, 이거 올라와라. 오케이, 거의 다 왔습니다. 와. 어이, 자식 힘을 왜 이렇게 쓰지? 하다, 요번에 틀에 말리다. 오케이, 굿. 와, 요번에도 사이즈가 좋습니다. 아, 후킹 제대로 됐네. 우와. 와, 됐습니다. 어우, 발 아파. 야, 사이즈 좋다. 꽉까기, 두 번째 꽉까기. 역시 이 회는 줄전갱이 회가 맛있습니다. 예, 아유, 맛있죠. 예, 좋죠. 예. 자, 어, 바늘을 완전히 삼켜버렸네. 바늘을 쉽게 빼는 방법은 이렇게 아가미 사이로 손을 넣으셔서 집게로 이렇게 탁 빼면 톡 이렇게 잘 빠집니다. 네. 계속 풀리는데. 오케이, 오케이. 오, 줄이 막 풀려. 오유. 한꺼번에 이게 줄이 확 풀려나가잖아요. 이거 보세요. 줄이 막 풀려나가잖아요. 이게 입질이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왔습니다. 예. 아, 빠졌어. 숏바이트. 지금 미끼가 크기 때문에 숏바이트가 잘 나요. 그러니까 얘가 끌고 갈 때 줄을 좀 주셔야 돼. 내가 같이 땡기는 게 아니고 얘가 막 바이팅 할 때 줄을 좀 더 확 풀어주세요 그냥. 네. 그럼 얘가 안에까지 확 삼켜버려요. 네. 아, 아까 그 놈이 아닌데 이놈은. 아, 작은 놈인데. 나 계속 바이팅을 한다고 이렇게 채시면 안 되고 아예 가져갈 때까지 두셔야 돼요. 왜냐면 미끼를 크게 달았기 때문에. 네. 얘가 먹을 시간이 필요해요, 지금. 오케이, 왔어, 다시 왔어. 와, 힘 좋다, 이것도. 우와. 우와. 어우, 제일 큰데? 어휴. 와. 와, 힘을 무지하게 쓰는데, 이거? 와. 야, 올라와. 와, 이 자식. 야. 어우, 봐라. 야, 올라와라. 지금 낚싯대가 라이트해서 드래그를 더 못 쪼아요. 드래그를 더 쪼아버리면 낚싯대 부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어쩔 수 없이 이게 뭐 풀리는 대로 놔둬야 돼. 아휴. 낚싯대가 손맛 보려고 라이트한 걸 쓰기 때문에 제가 너는 뭐 하는 녀석이냐? 왜 안 올라오냐? 아이고. 네, 제가 표시해 놓은 네, 10m 지점까지 왔습니다. 지금. 제가 저게 면사 하나 묶어 놨죠? 네. 자, 이제 곧 올라옵니다. 와, 힘 진짜 세네. 어, 팔 아파. 자, 뭐냐? 한번 얼굴 보자. 와. 올라온다. 야, 밑에 실루엣이 올라옵니다. 실루엣이. 야, 와, 예, 네. 네? 와, 트레이 발립니다. 트레이 발리. 자, 제가 오케이, 예, 젠리하겠습니다. 와, 트레이 발립니다. 어, 이거 참 세 마리 지금 세 마리째. 야, 역시 여름에는 예, 들말이죠. 어, 꽉꽉꽉 그리죠. 꽉꽉이 줄전갱입니다. 줄전갱. 예. 이게 일본 말로는 시마아지. 예. 고급 생선이죠. 고급, 굉장히 고급입니다. 이거. 빼고 보여드릴게요. 자, 시마아지. 지금 조류가 좀 빠른 편이에요. 이게 이제 채널이라 엄청 이제 조류가 빠른데 그래도 이제 바닷권에 다니면 바로 바이팅이 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채비가 바닷권까지 내려가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예, 입질었죠. 예. 아이쿠, 쇼파이트 났습니다. 아이쿠, 두 번이나 쇼파이트, 뭐야. 쇼파이트 나요. 제가 쇼파이트 날 때는 이게 좀 풀어줘야 돼. 텐션 주면 안 돼요. 이렇게 쇼파이트 날 때는 좀 줄을 풀어줘서, 보세요. 지금 물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물려있나? 아, 또 났네. 하여튼 텐션을 최대한 적게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막 숏바이트가 자꾸 난다 그러면 입질이 있을 때 아예 줄을 풀어주세요. 그냥 줄을 풀어줘가지고 입질을 받으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죠. 이렇게 줄을 풀어주니까 물죠. 예. 와, 오, 밑에 킹이 들어왔다. 예, 네, 밑에 킹이 들어왔습니다. 밑에 킹이 있어요, 킹이. 저게, 혹시, 제가 필차도. 그럼 내가 저거 잡을게요. 아니요. 바로 잡을게. 예. 네. 밑에 킹이가 이게 따라오네. 와. 지금 부시리가 막 전 두 마리가 막 따라오더라고. 야, 참돔이네, 참돔. 일단은 제가 바로 부시리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밑에 부시리가 돌아다녀서 부시리 지금 라이브 베이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필차드 한 마리 요 꽁지 쪽에 이렇게 다시고 이걸 줄로 묶어주세요. 이렇게 그냥 급조 채비입니다. 이렇게 하면 거의 뭐 대부분 물어요. 네. 부시리가 지금 다니기 때문에 이 포인트는 바닥까지 내려면 안 돼요.
부실이는 중층에 띄어야 되기 때문에 핸들링을 해주시는데, 자 이렇게 이제 내려가죠. 네. 내려가면 줄을 중층까지만, 네. 이게 이제 옷에 감싸기 때문에 줄이 어느 정도 풀리는지 알아요 내가. 그래서 여기 지금 22m 잖아요 그러니까 줄을 한 15m만 풀고, 조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한 10m에서 놉니다. 예, 그렇게 놔두면 돼요. 자, 10m 풀렸죠? 예. 여기서 여기 두 개 있으면 되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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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입질 온다 입질 온다. 바로 오죠 바로 오죠. 아유, 아! 야, 갔습니다. 뺏긴 것 같은데. 그쪽으로 봐. 카와시가. 네. 어이구. 천천히 천천히. 거꾸로 가네. 어, 천천히 천천히. 오, 이 사이즈 좋은데요? 지금 스트레라인으로 하셨어요, 이것도? 네. 아, 그렇죠. 스트레라인이 답이에요. 네. 야. 오우, 오우 좋다. 이거 참돔미인데요? 처박는 게. 오, 아니다. 아이, 뭐지? 딱 처박는 건 참돔인데. 근데 왜 이렇게 돌아다니지? 킹인가? 킹이 아니면 트리발인가? 이게 참돔이 이렇게 안 돌아다니잖아요, 그쵸? 어우, 릴링 못하시네. 네. 드릭 더 쪼우지 마세요. 딱 그 상태에서 하세요, 그냥. 어우, 좋습니다. 어우, 프로펠러 조심하시고. 프로펠러 대면 바로 끊어져요. 자, 올라옵니다. 얼굴 한번 보자. 킹이 아니야, 이거? 맞는데, 킹. 아, 야. 야, 야, 어디 가, 어디 가, 일로 와.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세요. 자, 예, 알부실이. 알부실입니다. 자, 계속 흘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여기 노란 줄이죠. 노란 줄까지 가면 보통 입질이 와요. 노란 줄까지 가면 이제 그, 예, 앞에 이게 노란 줄 있죠. 노란 줄에서 빨간 이게 그 자두색 줄까지 가면 그 입질이 오는데, 입질, 어, 지금 바이팅하죠. 예, 바이팅합니다. 예, 노란색 줄까지 가니까 그 입질이 와요 지금. 예, 예, 입질하죠. 아이쿠, 숏 바이트 났습니다. 아, 마음이 급했어. 낚시를 하실 때 어디쯤에서 이렇게 바이팅이 오는지, 이렇게 옷에 갑사가 그게 좋아요. 이렇게 그 지점에서 좀 이렇게 긴장을 하고 계시다가 이렇게 딱 챔질 하시면 좋습니다. 와, 왔습니다. 우와, 이야, 이야, 와, 엄청 풀고 나간다. 좋아. 좋습니다. 와, 줄 더 풀리면 안 되니까. 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조금 드랙을 줘봤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아, 이 킹이 같은데? 치는 게 키포인트인데. 와, 와, 어우, 팔 아파. 올라와봐라. 아, 이제 5m 남았습니다. 아, 어이구,
올라옵니다. 실내 보입니다. 뭐냐? 와, 참돔입니다. 그러지, 그러지, 그러지. 어, 그렇죠. 이런 놈을 기다렸죠, 참. 야. 야. 뇌물 나왔습니다. 네. 야. 대단하다, 여치. 감사합니다. 오케이. 축하합니다. 야. 예. 그렇게 와야 되는데, 이거. 그러니까요. 요 놈을 기다렸는데. 야. 우와. 이거 육자 되겠다. 예. 네. 뇌물 참돔. 아유, 감사합니다. 자, 스트레이 라인. 스트레이 라인입니다. 여기 스트레이 라인에 지금 필쳐드 한 마리 달아서 한번 흘려보겠습니다. 필쳐드가 정어리죠. 이렇게. 지금 쌍바늘, 이거 외바늘 챔입니다. 외바늘. 이게 머리 쪽에, 등뼈 왼쪽에서 등뼈 오른쪽으로 이렇게 나오도록. 바늘이 그렇게 굽어 있어요. 그래서 끼우면 그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한번 이렇게, 이렇게 타이를 하셔도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타이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타이를 하시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줄로 이렇게 감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요 바늘 앞쪽에는 하지 마세요. 네. 뒤쪽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감습니다. 감았죠? 그 다음에 꼬리 쪽에 좀 탄탄하게 잘 흘러가도록. 네. 됐죠?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스트레이 라인 완성이 됐습니다. 뭐 원줄에다가 그냥 돌에 하나 달고요. 목줄, 그 다음에 이 4분의 1 온스 비드 바늘 끝입니다. 이렇게. 진짜 잘 잡히는 채입니다. 이게. 자, 한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한번 흘려가지고 지금 조류가 거의 뭐 하이타이드가 다 돼가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지금 네, 쭉 흘러가죠. 네. 네, 왔습니다. 아 바닥권에 닿기도 전에 물어요 지금. 와. 아이, 고만고만한 사이즈들이 지금 밑에 막 바글바글합니다, 지금. 고만고만한 사이즈. 요런 3, 4자. 예, 네, 참돔들이. 좋았어. 아이고. 네. 바닥권이 막 바글바글합니다. 자, 참돔이죠. 지금 스트레이 라인에 입질이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네. 스트레이 라인 나시면 좋습니다. 지금 막 비가 옵니다. 딱 저희가 리미트까지 딱 잡았는데 비가 옵니다. 와, 한번 조카 보여줘. 와, 스냅퍼 출발리 알도 와, 이만큼 잡았습니다. 네. 다음 또 낚시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